안녕하세요. 네, 저는 윌비스 고시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희진입니다. 바로 지난주 토요일 날 국가직 7급, 2019년 국가직 7급 시험이 있었죠. 우리 간단히 총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20분 드릴 테니까 지금 현재 강의실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동강으로 듣는 학생들도 시간 맞춰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OMR 마킹까지 해보시고 해설 강의 듣도록 합니다. 간단히 총평을 해드리면 시험이 어땠냐면, 이랬어요. 여러분 7급 준비 많이 하니까 보셔야 되겠죠. 작년이랑 문제 유형이나 개수가 유사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문법 규범이 8문제, 비문학 독해가 7문제, 문학 3문제, 어휘연재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난 토요일 날 어떻게 됐냐면 문법 규범이 1문제 줄어들었고, 비문학 독해가 1문제 늘었고, 문학이랑 어휘한자는 동일하게 3문제,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총평을 하자면 난이도가 궁금하잖아요. 난이도 변경이 있었는지가 궁금한데, 난이도는 상, 중, 하로 봤을 때 중으로 봐요. 그러니까 너무 까다롭고 처음 본 문제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즉, 7급 수준에 걸맞은 문제들이 좀 나왔다. 그래서 한 85점 맞으면 충분히 합격선으로 봅니다. 물론 80점 이렇게 맞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뭐제 주변엔 없죠? 제 학생들은 85점 맞았는데, 선생님 죄송해요. 뭐 이렇게 카페에 글이 올라왔던데, 85점 정도 맞으면 합격점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틀렸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조금 더 점수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해가 비록 한 문제 늘었지만, 독해가 국가직 9급에서 엄청 늘은 거, 국가직 9급에서 엄청 늘은 거에 비하면 조금 늘었지만, 역시 독해가 강세가 보인다. 국가직은 특히나. 그런데 문법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국가직 9급은 4문제 출제됐어요, 올해는. 희한하게. 너무 적게 출제됐는데, 우리 7급에서는 7문제 출제됐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어휘한자는 원래는 2016, 17년에는 5문제씩 출제돼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휘한자는 2문제. 한자 성어 하나, 한자 하나. 조금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 규범은 우리가 걱정을 했지만, 기출문제 수준의 문법 규범이 출제가 됐습니다. 뭐 의문현상, 경음화, 된소리 내기 이런 거 출제됐었고, 띄어쓰기 누구나 풀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 공부를 했다면은, 특히나 제가 해설을 달면서 기출에서 선지가 똑같은 출제 포인트의 해설을 솔직히 컨트롤 CV 해도 될 만한 것들 엄청 여러 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출문제 확실하게 하고 기출 변형 문제 습득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지금부터 20분을 드릴 테니까 문제를 풀고 OMR 마킹까지 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하세요. 잘 푸셨죠? 그럼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가책형으로 진행합니다. 가책형. 자, 1번.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죠. 높임 표현은 워낙 국가직에서 좋아하는 거고, 이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몇번 정답이에요? 정답 2번. 그렇죠. 해정아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 이거 예문 본적 있죠, 교재에서 우리. 그래서 당신의 장서에서 이 당신은 원래는 자기의 장서라고 써야 되는데, 높여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를 안 쓰고 당신을 쓰는 거죠. 그래서 3인칭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옳은 표현이 되겠고, 1번은 뭐가 잘못됐어요? 말이 아니라 말씀을 썼는데, 말씀은 두 가지로 쓸수 있다 그랬죠. 높임의 표현일 수도 있고,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해도 되고,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바로 월요일 날 우리가 수업할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할 때도 말씀을 쓸수 있어요. 겸양어로서, 겸손한 말로서. 그래서 바꿀 필요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남에게 말할 때는 낮추는 게 맞아요. 뭐 저희 회사가, 저희 학교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뭐는 절대로 낮추면 안 된다? 나라. 그렇죠? 나라는 우리나라라고 쓴다라고 했죠. 수업 중에 배운 내용이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그래서 저희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4번. 어머, 그것은 만원이세요. 품절이십니다. 쓴다 안 쓴다? 만원, 품절, 이런 거 절대 높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요나 십니다는 그 성격이 어미죠. 어미야. 어미인데 무슨 어미? 끝에 붙는 종결어미죠. 종결어미. 종결어미로 실현되는 거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중에 뭐였어요? 상대 높임이죠. 상대 높임. 기억해야 돼요. 종결어미. 종결 표현. 그냥 너무 쉽잖아. 1 플러스 1은 2예요. 종결어미, 종결 표현, 상대 높임법, 끝.
오케이? 주체 객체랑 헷갈릴 이유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요랑 십니다는 객체 높이는 표현이다? 아니에요. 종결어미는 뭐? 듣는 상대방. 선생님한테 밥 먹어! 할 수 없으니까 밥 먹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맨 끝에 붙이는 거는, 물론 이때 요는 보조사긴 하지만, 종결어미로서 높이는 거는 상대 높임법. 듣는 이를 높이는 표현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 미추친 부분이 기억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 어렵게 보면 어려운데 선생님께서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외웠으면 1초 만에 답 나온다. 볼게요.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접사가 결합된 것을 파생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위치에 따라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전미사로 나누는데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없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품사를 바꿀 수 있는 유일무인. Only one. 하나 뭐예요? 전미사라고 분명히 강조했어요. 들은 적 있어요. 전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꾼다라고 했어요. 그럼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 전미사가 붙기 전이랑 전미사가 붙은 후랑 품사가 바뀐 거 하나 찾으라는 거죠. 우리 뭐 배웠을까? 형이 형다워야 된다고 배우지 않았어요? 그쵸. 여러 번 했어. 형, 답다, 롭다, 스럽다, 지다. 이거 왜 외웠을까? 쓸데없이 암기팁 드리지 않았죠.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 형이 형다워야지 라고 하면서 답다, 롭다, 스럽다, 지다. 암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근의 품사를 바꿀 때 정답게라는 거는 정답다의 활용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답은 이때 전미사는 정이라는 명사를 정답다라는 형용사로 바꿔주는 답다가 되겠죠. 어이고, 이거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죠? 그래서 답다롭다 스럽다 지나면 너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왜 답다가 아니고 답만 나와요? 전미사를 이 조금 어렵게 생각할 때 문법적으로 굳이 분류를 하면 답다롭 스럽 지가 진짜 전미사고 다는 그냥 사전에 올리기 위해서 그냥 답, 롭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서 사전에 올리기 위해서 다를 붙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밑줄이 저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일단 소거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낚시나 낚시질이나 둘 다 명사기 때문에 품사 변화는 없더라. 이 질이라는 거는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전미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차, 향후의 문제풀이를 위해서 보기와 크기,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죠. 이 기라는 아이가 그 성격이 명사형 어미일 때도 있고, 그죠? 아니면 진짜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일 때가 있으니까 요거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었지만 요 두 개 헷갈리라고 낸 건데 솔직히 우리는 요거 다 찍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헷갈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전미사는 명사로 만들어주지만 어미는 어간에 붙어서 활용만 하기 때문에 품사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미로 돼 있을 때랑 전미사로 돼 있을 때랑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어미인 경우에는 어간에 붙는 어미니까 여전히 동사 아니면 형용사일 것이다. 따라서 서술성이라는 것이 있더라. 왜? 동사나 형용사는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니까 서술성이라는 게 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다와 같은 기본형으로 만들었을 때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느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용언, 동사나 형용사죠? 얘네들은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요? 부사어의 수식을 받아요? 아? 입을 움직여야 돼. 여러분 나한테 안 들리게 하더라도 지금 입이 살살살 움직일 때가 됐어요. 부사어의 수식을 받죠? 동사, 형용사. 왜? 여러분 관체조는 뭐요? 관용어는 체언을 수식해. 그럼 체언 말고 나머지 모든 거는 누가 수식해? 부사어가 수식해. 다 공부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해가지고 바로바로 안 떠올라요 선생님. 당연하죠. 두 달 공부해가지고 바로 떠오르면 뭐 그럼 뭐 하고는 뭐 먹고 사나? 그쵸. 다 이런 거 이렇게 딱딱딱 나오는 거는 기출문제 풀이 한 4개월 하고 뭐 또 단원별 또 한 2개월 하고 그 다음에 전범이 또 1개월 2개월씩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성이 있는지 부사의 수식을 받는지 이 두 가지로 판단하면 됩니다. 1번 황금을 보다. 그러니까 아주 서술성이 있죠? 서술성이 있어요. 문장을 서술하는 기능을 이 보다라는 것이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앞에 뭐의 수식을 받아요? 황금을 잘 보다, 자세히 보다, 뚜렷하게 보다, 뭐 여러 가지 쓸수 있겠죠.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는 보다의 활용형인 기 명사형 어미 기가 붙은 꼴이지 진짜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품사 변화가 없다. 얘도 마찬가지. 옥수수 알이 크다. 이러면서 다를 붙여서 기본형을 만들었을 때 서술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크다라는 동사가 되겠고, 옥수수알이 정말 크다, 매우 크다, 뭐, 정말 크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서 크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잘 크다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잘 크다 이런 식으로 부사어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여전히 동사형, 동사. 그래가지고 명사형 어미가 붙은 꼴. 즉, 전미사가 결합해서 품사가 바뀌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 크다라는 거는 우리 품사할 때 했는데 진짜 건물이 크다 작다 크기를 나타낼 때는 뭐? 그때는 형용사. 하지만 성장하다라는 동식물이 자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동사라 그랬어요. 이때는 옥수수 알이 크기에는 안 좋은 날씨다. 성장하다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동사가 된다는 사실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기출 문제를 푸는 이유는 오예 나 문제 맞췄다 이러고 넘기는 게 아니에요. 전혀 의미가 없어. 그 시험장에서 내가 풀지 않는 이상은 맞히는 데 의미는 없는 거죠. 왜 맞는지 다른 선지는 뭐가 출제 포인트인지 완벽하게 알아서 나중에 이 문제를 6개월 뒤에 보더라도 아 1번은 뭐로 고쳐야 돼, 2번은 뭐로 고쳐야 돼, 3번은 뭐로 고쳐야 돼 자기가 딱딱딱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85점 이상이에요. 무조건. 그 다음에 3번 넘어가요. 다음 그래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추론한 내용. 추론하기예요. 추론하기. 추론하기랑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랑 약간 다르게 풀어야 되는데 보통은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다음 중 옳은 것은, 뭐 부합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게 대다수가 나오고 추론하기가 7급에서 조금 등장하는데 추론하기는 제시문의 내용과 1대1 대응이 되지는 않아요. 조금 한번더 생각해야 돼. 제시문의 내용을 봤을 때, 오! 이 선지 내용이 맞겠다, 틀리겠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그래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고, 이 글의 내용은 뭐라 그래요? 나바오 인디언, 나바오 인디언, 나바오인이라는 사람이 시간을 여기만이 실제하고 지금 현재만 중요시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현실감을 거의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을 선물로 주는데 나중에 줄게, 그러면 좋은 말을 나중에 줄게 그러면 힝 그러면서 서운해하면서 가버리고 진짜 비루한 말 허름하게 비루한 말을 가지고 오면 지금 줄게 그러면 오예 그러면서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 같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훨씬 비싸고 좋은 말을 받을 텐데 이 사람들은 항상 실제만 현재만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약속에 대해서는 고려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추론해낼 수 있느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 나바오인들은 앞으로, 즉 미래에 투자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좋게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3번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마을 구획 정리 사업 같은 게 나오지는 않죠. 이게 바로 추론하기 문제 선지가 좀 특징이거든요. 내용 일치 여부는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추론하기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OX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자, 1번을 보시면 기억력이 좋아서 기념일을 선물 잘 챙긴다? 그런 말 없죠? 기억력 좋다 이런 말 없었고. 두 번째, 지금 여기만이 실재한다는 의식은 있었어요. 그죠? 실재한다를 감사합니다. 실재한다는 인식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약속을, 그래서 약속을 잘안 지킨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문제 풀때 없는 내용을 머릿속에 자꾸 판단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 기마민족 나와 있지 않고 말에 대한 사랑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말을 최상의 선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말을 최상의 선물로 간주했으면 지금 주든 나중에 주든 땡큐 그러면서 받겠죠. 그래서 요거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잘 풀었는지 조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조금 할게요. 여러분이 많이 틀린 거를. 요 정도가 60% 미만, 즉 50%대로 맞힌 문제인데요.
몇 번이냐면 일단 2번. 2번. 뭐야? 2번. 2번이 58%. 그렇죠? 답다롭다 쓰럽다 지나면 알면 이거 1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이거를 보기랑 크기에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 아, 이게 보기가 명사인가? 보다의 활용형인가?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함정에 속속속 빠지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답이 막 헤매고 있죠. 그래서 2번 문제에 헷갈렸고 여러분이 그다음에 7번. 7번도 좀 많이 틀렸네요. 한자성어. 한자성어 외우라 했나 안 했나. 무조건 한자성어에서 50%. 한자 관련된 거에서 무조건 50% 미만으로 정답률이기 때문에 당락은 여기서 좌우된다고 했죠. 첫 시험부터 저희가 강조했어요. 후회하지 말고 지금 외워야 돼요. 7번. 그 다음에 10번. 10번도 여러분이 좀 틀렸네요. 10번은 2번, 3번은 맞춰야 되고 1번, 4번 중에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10번 틀렸고 그 다음에 16번하고 18번을 많이 틀렸네요. 16번, 요거 어려운 한 학생들 많았고, 그 다음에 18번, 그죠. 이거 시조 자체는 쉬웠는데, 그 시에서 말하는 거랑 시조에서 말하는 어떤 정서를 여러분이 파악하는 걸 어려워해요. 됐죠? 그래서 요 정도 조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4번. 4번 여러분 100% 맞았어요. 잘했어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너무 쉽죠. 마지막에 핵심이 나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다? 3번이죠. 상황에 따라 기능이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 어감, 억양, 뭐 문자 텍스트가 아니라 상황 중요시한다 그랬죠. 오히려 반대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 3번. 100% 맞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요. 그 다음에 5번. 요거는 어떻게 됐나? 1, 2, 3, 4, 5번. 요것도 잘했어요, 여러분. 시간만 좀 줄이는 법 알려드릴게요. 경음하라는 거는 된소리 대기죠? 평음, 경음, 격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거센소리는 격음이라고도 하고 유기음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경음하의 종류가 요렇게 요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음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거. 우리 가다버서죠? 가다버서죠로 외웠던 거. 고고고. 두 번째는 비읍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신을 신고가 아니라 신고. 머리를 감고가 아니라 감고. 요거예요. 그죠? 니음, 미음 뒤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형사형어미 을 뒤라는 거는 우리 관형사형어미 뭐뭐 배웠어요? 은, 는, 을. 던. 그렇죠. 관형사형어미라는 것 자체가 관형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한 칸 띄고가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기억나요? 관체조, 관형어가 채운 수식. 관형사형어미가 붙으면 무조건 관형어가 되기 때문에 한 칸 띄고 수식하는 말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디귿에 해당하는 건 무조건 한 칸 띄워줘야 돼.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리을. 한자어 리을 뒤에 이거는 단어 세 개로 외워주면 돼요. 발달, 발사, 발전. 요거 세 개로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험의 종류가 나왔고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는데 두 개를 일단 소거하고 들어가야 돼.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봐봐요. 관형사형어미 을이니까 한 칸 띄고죠. 그 다음에 한자어여야 돼, 리을은. 그럼 보세요. 디귿에 안 띄어져 있는 얘 지워야지. 2번 지워야지. 그치? 안 띄어졌잖아. 그 다음에 한자어니까 하늘 쏘 한자가? 아니죠. 그럼 1, 2번 지우고 3, 4번 중에 정답이 있다. 이렇게 가야 돼. 하나하나 막 1번부터 잡 고가 비읍 다음에 기억인가 이러고 있으면 시험 시간은 착착착착 지나가는데 뭐 할 거예요. 물론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 분석하지만 시험 문제 풀 때는 큰 그림에서 봐야 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분석을 했다. 그러면 딱딱딱딱 봤을 때 희한한 놈 다 띄어져 있는데 예언도 안 띄어졌네. 지우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한자어 아닌 거 지우고 그렇게 가야 시험 푸는 요령이 생긴다. 자, 될게요. 그러면 정답이 4번이에요. 일단 4번부터 보면은 먹고 기억 다음에 기억은 된소리 맞게 되겠고 껴안떠라예요. 그쵸? 비음 다음에 된소리 맞게 되겠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관형음이 을 뒤에 된소리 결석 한자어 리을 뒤에 된소리 맞게 되겠죠. 잡고 비읍 다음에 된소리 맞고 담고 비음 다음에 된소리 맞아요. 갈꽃 관형어 다음에 된소리 맞게 되겠죠. 하늘소는 우리 그거 곤충 중에 장수하늘소 같은 거 있죠. 그 하늘소야. 그래서 이거는 하늘소라고 발음은 되지만 이건 뭐냐면 하늘을 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표기상 사이시옷이 없지만 관형격 기능을 하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에 오는 얘를 된소리로 발음한다라는 거죠.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하는 단어 중에 있었어요. 사이소리 현상에 사이시옷 들어가는 놈은 당연한 거고 사이시옷 없이 물속, 눈동자 이런 거 우리 배웠어. 그래서 그런 거는 아하 사이시옷이 없지만 과패, 관용격 기능을 하는 뭐뭐 의의로 해석될 수 있는 사이시옷이 있었어야 할 합성어 경우에는 뒷말을 된소리로 발음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죠. 분명히 저는 말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의 눈빛에는 담겨있지 않아요. 자, 2번 받고 디귿 다음에 된소리 안 떠라 비음 다음에 된소리 발전 요거는 리을에 해당하겠죠. 한자 그 다음에 물동이 요것도 마찬가지 아까 물의 동이라는 식으로 물동이라고 발음한다고 표기상 사이시옷이 없지만 관용격 기능 뭐뭐 의로 해석이 되는 사이시옷이 있었어야 할 합성어 경우에는 뒷말을 된소리로 발음한다에 해당하는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솔직히 1, 2번을 지운 다음에 여러분 아 이거 안 띄어졌네 어 이거 한글이네 그 다음에 3번도 지울 수 있어요. 답이 4번이야. 볼 필요도 없어. 왜? 히읗 다음에 시옷이잖아. 아니 뭔 상관이요 얘랑. 그죠? 그래서 놓습니다는 얘랑 또 상관없는 애라서 정답이 4번으로 바로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크게 봤을 때 놓습니다는 히읗 다음에 시옷이 오면 쌍시옷으로 발음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놓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읍하고 비읍 니은이 오니까 비읍하에서 놓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히읗은 물론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발음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로 인한 된소리가 아니라 히읗 다음에 시옷이 쌍시옷 된소리로 발음한다라는 규정에 의한 거라서 얘랑 상관이 없어요. 얘는 비음아, 쟤는 음절 것을 그치. 네, 삼떠라 비음아에 따른 된소리 되기 맞게 되겠고 아 비음 뒤에 된소리 열 군데 요것도 틀렸어요. 왜냐면 선생님 이거 띄어 써져 있는데요? 아니죠. 뭐래요? 관형사형 어미가 붙으랬어요. 그럼 앞에 뭐 와야 돼? 간 열은 뭐야? 열 군데 열은 뭐야? 열 개란 얘기죠. 열 숫자 열 그러면 수를 나타내는 관형사. 그렇기 때문에 얘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해당되지 않아요. 물론 열 군데라고 된소리가 나는 건 맞는데 열이 관형사지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꼴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부합해야 돼요. 절정 이건 맞게 되겠죠. 한자어 된소리. 자 됐어요. 이건 여러분이 그래도 잘했어요. 그 다음 6번 보시면 어법상 가장 적절한 거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좀 봤던 내용이에요. 가장 적절한 거 이거 몇 번? 정답 3번이죠. 보충 수업 시간을 늘리다 수나 분량을 늘리다 라고 써요. 늘이다는 제가 수업 시간에 표현해 드렸어요. 뭐? 길이랑 관련된 거는 늘이다라 그랬어요. 바짓단을 늘이거나 고무줄을 늘이거나 길이랑 관련된 걸 늘이다를 쓴다라고 했고 늘리다는 수나 분량이라고 했어요. 기억이 조금씩 나는 학생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 1번 우리 했죠? 뭐랬어? 가능하다에 은는 을던 은이라는 관형음이 붙였죠. 그러면 관체조 뒤에 체언이 와야 돼. 체언은 뭐? 명사수 아니고 뭐라고? 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가 와야지 이 관형어미 뒤에 수식화 될 수 있는데 빨리는 뭐? 부사죠. 빨리 달리다를 수식하는 부사이기 때문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럼 관형어 뒤에 뭐가 와야 돼? 체언. 조건을 나타내는 명사, 한이 붙어서 가능한 한 빨리 이렇게 써줘야 된다. 그다음에 2번. 이거는 우리 바로 월요일날 배운 것 같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그들의 뒤지지 않는 유정명사 뒤에 에게, 무정명사 뒤에 애를 쓰라 그랬죠. 유정명사는 피가 돌고 정이 넘치는 동물이나 사람. 그죠? 여기서 그는 그들의 뒤지지 않는 근력을 길렀기에 이 그들은 사람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유정명사니까 에게를 써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으로 나왔지만 이 4번 선지가 굉장히 특이하게 출제가 된 선지예요. 되게 원래는 이게 하나의 출제 포인트로 문제를 만들어주는 건데 선지로 들어왔습니다. 요거 뭐가 틀렸을까요? 안, 는이 아니라? 어떻게 알았대? 자, 볼게요. 요거는 효과적이지 안, 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본용언, 보조용언의 꼴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보조용언 자리에 안타가 왔단 말이죠. 그럼 기억해보세요, 여러분. 수업 중에 보조용언의 품사는 원래
동사, 형용사 중에 하나니까 는이나 는다, 니은다가 붙을 수 있으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보조용어와 달리 안타, 아니하다, 못하다 기억나죠? 안타, 아니하다, 못하다 이런 부정을 하는 본용어를 단순히 부정만 하는 보조용어의 경우에는 급품사를 따로 결정하지 않고 뭘 따라가? 그렇죠. 본용어의 품사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용어를 보니까 효과적이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효과적이다는 사전에 품사가 따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라는 명사에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결합한 꼴이에요. 그런데 명사 체언의 서술격 조사가 결합한 꼴도 형용사와 같이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활용 형태가 형용사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서술격 명사 체언의 서술격 조사 이다 붙은 꼴은 형용사와 그 활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형용사와 같이 취급을 해요. 그러면 앞에 동사는 아닌 거죠? 형용사와 있는 꼴로 봐서 본용어의 품사 따라가기 때문에 보조용어는 지금 안타는 형용사가 되는 것이고 형용사는 는과 활용하지 않죠. 은이나 아니면 니은하고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은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요거까지 판단한 학생이 있다면 매우 훌륭하고 아니라도 정답 맞히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7번을 가도록 합니다. 7번. 이거 우리 바로 최근에 했던 사설시죠 아니에요? 수업 중에 했던 게 다 나왔어. 문제풀이 안 나오고 이런 수업만 이 두 달에도 지금 한 85점 맞게 생겼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이거 최근에 했어요. 그죠? 사설시죠. 조선 후기의 사설시죠다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도 드렸죠. 세상에 이 가토리 지금의 가토리가 나무도 없고 바위도 없는 산에서 혼자 쫓기고 있다. 얘 마음과 그다음에 도사공 한자가 어렵지만 뭐 도사공 알아들어야 되겠죠. 사공의 우두머리는 지금 대천 한가운데 곡식을 실었는데 막 파도 치고 해적도 만나고 뭐 겉모둑 날씨도 저물고 난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용 자체의 주제는 이러한 가토리 그 다음에 도사공 심정도 굉장히 힘들고 처참한데 엊그제 님을 여인 님과 헤어진 내 마음이 어디다가 비교하겠냐 내 마음이 더 심각하게 괴롭고 힘들다 요 얘기했었어요. 님을 여인 괴로움을 얘기하고 있죠. 그때 이 가토리와 도사공의 상황을 표현한 한자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기출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겠죠. 백척간두 우리 외웠었죠. 백척간두 뭐예요? 백척이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롭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위태롭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1번을 보시면 고혈단신 그래가지고 피부치가 전혀 없는 외로운 몸을 의미합니다. 그거랑은 좀 다른 의미죠. 그다음 2번을 보시면 당랑거철 너무 쉽죠. 사마귀가 수레에 덤비는 거 그렇죠. 자기의 역량을 모르고 덤빈다라고 해가지고 무모한 행동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세 번째, 마저작침 이래가지고 마저작침이에요. 쇠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마부작침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성공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 사설시조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사자성어는 해야 되겠죠. 해야 돼. 한자 문제가 두 개 나올 건데 두 개 중에 하나는 맞춰야지. 그죠? 하나는 맞춘다 이렇게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8번. 띄어쓰기가 오는 것은 너무 쉽게 나왔죠? 이거 틀린 학생 있을까? 그 와중에 또 있어요, 있어. 있어. 왜 틀렸을까? 요거 솔직히 다책형은 정답이 4번에 나와갖고 힘들 수 있는데, 이거 가책형은 너무 쉽잖아. 띄어쓰기가 오는 것은 몇 번? 1번. 너무 기초 중에 기초가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띄어쓰기가. 뭐라 그랬어요? 대로. 만큼, 뿐, 요 세 개는 뭐였어? 기억나요? 기억나죠? 대로, 만큼, 뿐, 꼬아지지도 않은 문제였어요. 관형어 뒤에 띄어쓰는 의전명사, 체언 뒤에는 붙여쓰는 조사, 아는 대로 다 말해라 할 때는 띄어쓰고 너는 너대로 가, 난 나대로 갈 테니까 법대로 해 라고 할 때는 붙여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끌다가 는이라는 관형음이랑 붙은 거죠. 은, 는, 을, 다.
그러면 당연히 띄어쓰는 의존명사라는 거죠. 수업 때 충실히 공부한 학생들은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밖에. 밖에도 첫 시간, 띄어쓰기 첫 시간에 배웠어요. 밖에가 only라는 의미를 가지고 너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체언 뒤에 쓸 때는 조사. 그 다음에 뭐뭐을 밖에 라는 형태로 종결 어미로 문장 끝에 공부를 하라니 할 밖에 모두 가니까 나도 떠날 밖에 점 딱 찍어주면 종결 어미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수가 없다 라고 했죠. 이때도 붙여 쓴다 라고 했어요. 띄어쓰는 경우는 언제? 아웃사이드, 바깥을 의미할 때, 집 밖에 나가 놓으세요, 이산 밖에, 또는 기대 밖의 높은 성적, 이런 식으로 어떤 범위 외에 나머지. 기억나죠? 이런 상태에서는 띄어쓰고 onl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붙여 쓴다라는 거예요. 조사이거나 아니면 종결 어미니까 문장 끝에 문장 부호랑 같이 쓰일 테니까 그렇게 기억을 했어야 돼요. 그럼 얘는 따라가다죠? 그 다음에 을 밖에의 형태의 어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붙였어야 된다. 1번 산지 너무 쉬웠다. 이 문제는 너무 쉬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틀리는, 물론 우리는 이론 수업을 듣는 학생의 대부분이니까 틀릴 수 있지만 문풀을 많이 한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린다는 거는 좀 심각하다. 그 다음에 2번, 용수야 5년 만인데 시간을 나타내는 많은 띄어쓴다 라고 했어요. 시간이나 횟수, 거리를 의미하는 많은 띄어쓰게 됩니다.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체언 뒤에 붙여 쓰는 부조사일 때는 붙여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도 있죠. 한잔하다는 희한하게 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 요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돼야, 잘 되어야 라는 뜻인데 이때 잘 되다는 붙여 쓰는 한 단어가 되겠어요. 일이나 아니면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 일이 잘 되다, 농사가 잘 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단어인 잘 되다기 때문에 얘는 붙여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좀 헤맸다가 하더라도 뒤에 할 텐데 어때야 돼요? 띄었어야 되죠. 붙였으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 뭐 배웠냐면 텐데, 태야, 태다 분명히 배웠어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이게 뭐라고 했어? 의존명사 터 플러스, 기억나요? 의존명사 터 플러스 이다의 활용형이죠. 터, 예정이냐 추측, 의지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터에다가 소수격 조사 이다가 활용해. 나는 이제 곧 갈 터이다. 얼마나 우리 난 이제 할 터이다 이렇게 촌스럽게 얘기한 사람 있어요? 다 준말 쓰죠. 할 테다, 할 테야, 할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갈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야. 터, 의존명사 터에 이다의 활용형 인데, 이야, 이다가 결합한 꼴이죠. 그래서 줄어든 꼴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야? 이 텐데, 테야, 테다만 보면은 무조건 터가 들어간 거니까 띄어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의존명사 앞에서 띄었으니까. 그래서 할 텐데 이렇게 써야 돼요. 텐데, 테다, 테여 교재에 그대로 붙어 있어요. 우리 분명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띄었으면 됩니다. 그 다음 4번은 쉽죠? 조사는 중첩적으로 앞말에 붙여 쓰게 되니까 얘는 붙여 써야 되겠고, 요거 낼 거야 마찬가지죠. 텐데 테야 텐데 테야 테다랑 똑같아. 낼 거야 이 거야 띄었어야 되겠죠. 이건 뭐랬어요? 겉 이 다가 것이 야로 활용한 거리고, 이 것이라는 거는 의존명사인데 구어체로 표현하면 나는 공부를 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어죠 할 거야라고 표현하죠. 것을 거라고 표현한다 라고 했을 때 거의야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모음 뒤에서 이는 자주 생략이 돼요. 그래서 거야라고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 볼게요. 9번 보시면 이것도 1번 아니면 2번으로 찍었네. 이것도 66%라서 아주 잘한 건 아니에요.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이건 약간 기본형이라기보다는 의미를 조금 알았어야 되지 않았나 싶긴 해요. 불다가 아니라 개울물이 불다가 아니라 불량이나 수요가 많아지다라는 뜻은 붓다예요. 붓다. 불량이나 수요가 많아지다. 개울물이 붓다.
그래서 이 붓다는 디귿 불규칙이라서 모음엄이랑 만나서 디귿이 리을로 변화해가지고 바뀌어서 불어서라고 활용형이 된 거죠. 하지만 기본형은 붓다였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개울물이 붓다, 불어서 이렇게 되죠. 1번, 얼굴이 붓다라고 쓰죠. 살가죽이나 어떤 기관이 부풀어 오르다. 붓다, 시옷 받침이 맞고요. 시옷 불규칙이기 때문에 모음엄이 앞에서 시옷이 탈락한 케이스가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3번, 은행에 뭐 적금을 붓다, 마찬가지예요. 불입금이나 이자 갯돈 따위를 일정한 기간마다 내다라는 뜻의 기본형은 시옷 받침, 붓다가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붓다에다가 은이라는 모음엄이 결합하니까 시옷이 또 탈락하죠. 그래서 붓 맞게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손과 발이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는 디귿 받침, 붓다가 맞아요. 마찬가지 디귿 불규칙이기 때문에 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불다가 아니라 붓다예요. 불다는 바람이 불다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0번. 단어의 맞춤법이 옳은 것은? 요거 많이 쓰셨죠. 58% 맞췄어요. 1, 2, 3, 4 답을 다 골고루 했어요. 옳은 것은 정답 1번이에요. 그대와의 추억이 있음에 저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 음에라는 어미가 있어요. 원인이나 아니면 근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뭐 내가 해준 요리를 그가 맛있게 먹음에 마음이 흡족하다. 강이 깊음에 큰 고기가 살다. 이런 식으로 음에라는 어미가 있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죠. 성경에 이렇게 많이 쓰였다 하던데. 그래서 성경 많이 읽은 학생들이 있으면 맞출 수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2번, 어떤 학생이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선, 괴다죠. 손보이다의 준말인 선, 괴다에다가 여기다 어에다가 어도가 결합한 꼴인데, 준말인데 외에다가 엇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오해가 되겠죠. 그러면 선, 괴써도가 아니라 선, 괴어써도, 왜써도 이렇게 되겠죠. 저렇게 조금 줄어든 말이 보이면 풀어보세요. 풀어봐서 요걸 풀면 선배였어도라고 풀리면 되지만 요거는 선배에다가 갑자기 쌍시옷만 남았죠. 그러면 배신지 왜신지 모르잖아요. 선배였어도의 준말이기 때문에 오에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요걸 틀리면 절대 안 되죠. 1, 2번 중 1관이었으니까 요거는 안 틀린 것 같은데 아까. 10번. 아니네, 골고루 다 틀렸다 그랬죠. 요거는 왜? 미안해요. 저의 희망사항이에요. 포인트는 뭘까? 하의 줄임이죠. 하의 줄임. 하의 줄임 뭐야? 앞에 울림소리 오면 같은 울림소리인 아만 줄어들고 앞에 안 울림소리 오면 하가 통째로 줄어든다라는 게 포인트. 그러면 기억은 뭐야? 안 울림소리죠. 울림소리라는 거는 모음 전체랑 자음 중에는 우리 마음을 울리는 나라, 마음 이렇게 네 개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안 울림소리다? 그러면 하가 통째로 날아가더라? 그러면 야속 더군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4번 처 박히다 라고 했는데 이 처를 쓰지 않아요. 처, 마구, 만일을 의미하는 접두사인 처가 붙어서 처먹다 할 때 처 박히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치어의 준말인 처를 쓰는 단어에는 뭐 처들다, 처부수다 별 다른 단어가 있는데 저 경우에는 처박히다 라는 단어를 써요. 여로 시작하는 처박히다 라는 단어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 갑시다. 11번도 잘했어요. 요거를 틀리면 안 되는데 11번을 틀린 학생이 벌써 두 명이나 있는데 요거는 틀리면 안 돼. 틀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 작가의 말을 싹 다 읽은 거야. 그래서 싹 다 읽으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니까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문제 풀 때 밑줄 친 말에 들어간 말로 적절한 거고 기자랑 작가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뭘 질문을 했죠. 그래서 작가가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작가의 대답이 처음만 보면 답이 나와. 뭐래요? 내가 작품을 쓰면서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라는 거죠. 그러면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이유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가 뭘 물어봤겠어?
아니, 작가님, 왜 이렇게 취재에 시간을 많이 쓰셨어요?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이유가 뭐죠? 요걸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요거 때문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답이 4번이죠. 취재에 주력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취재에 집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어느 시점부터 취재를 하시는지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시작할 수 없는 것이고, 리얼리티가 강조된 이유는 요 중간에 뭐 살짝 언급되는데 신작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공감을 얻은 작품은 뭐뭐뭐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의 부분 나온 거에 대해서 헷갈린 학생들은 중요한 내용부터 봐야 된다. 질문을 했을 때는 즉답을 해야 되거든요. 너 밥 먹었어? 응, 먹었어. 이게 중요하죠. 너 밥 먹었어? 버스를 탔는데 친구가 기다려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문제가. 아시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2번.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주장. 글의 중심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글의 중심 내용은 우리나라의 글짓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부괄식으로 쓰거나 중심 내용이 처음에 나오는 거, 아니면 미괄식 중심 내용이 끝에 나오거나, 아니면 양괄식 중심 내용이 처음 아니면 끝에 나오거나.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주장은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첫 줄에 나옵니다. 사람은 몸뚱이를 지니고 있지만 마음과 이치를 빼고 나면 귀하다 할 만한 것이 없대요. 즉,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은 마음과 이치가 최고로 중요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본능에 따르면 이거는 짐승이나 다름없다. 본능 나빠. 이 얘기하고 있죠. 즉, 뭐야? 마음과 이치가 중요하고 본능에 따르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마음으로 본능을 지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1번. 근심 걱정은 늙기 전까지 끝이 끊기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살짝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중심 내용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빈부격차 살짝 나오는데 빈부격차가 인간 삶의 지향성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나오지만 그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연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좋은 건데 본능적인 건 나쁜 거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3번,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독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길이가 많이 길지 않아서 풀만 했어요. 제일 긴 게 나중에 보시면 17번 하나가 길고 나머지는 길이가 적당해가지고 풀만 했어요. 13번 여러분이 잘했고요. 91%니까.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게 바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거든요. 우리 독해 공부하면서 다시 볼 거지만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한 거, 이러면 어떻게 푸냐면요. 제시문을 보는 게 아니라 선지를 봐서 핵심을 딱딱딱딱 짚은 다음에 머릿속에 넣고 제시문을 한 번에 올라가서 천천히 보면서 선지에 있었던 핵심 단어 발견하면 얼른 내려와서 OX 판단. 쭉 읽다가 또 발견하면 얼른 내려와서 OX 판단.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은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독해 문제 푸시다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시간 굉장히 줄이는 길입니다. 하나 보고 올라가고 하나 보고 올라가고 이러면 큰일 나요. 자, 1번.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하는 것은 글쓰기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널리 알고 많이 기억 방해. 요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예요. 죄다 읽을 게 아니야. 두 번째, 70대의 독서가 20대의 독서보다 더 좋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의 체험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 있다. 그래서 독서 중요해. 뭐 이런 얘기고. 네 번째, 자신에게 필요한 독서를 해라.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제시문을 읽어 내려오면서 해당되는 부분의 OX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20대 체험은 40대 체험도 못 따르고 70대 체험도 못 따른다 이 얘기하고 있죠. 뭐야? 70대 독서, 20대 독서가 아니라 뭐에 관한 얘기야? 체험에 관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체험. 그래서 2번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독서랑 체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체험이 못 따라온다 그랬지 독서란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내려가면 인간이 장수를 한들 몇백 년을 살 것인가, 수백 년을 살 것인가, 오직 뭐예요? 독서를 통해서만, 오직 체험은 독서를 통해서만
얻을 것이니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독서가 문제다 라고 했어요.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독서의 문제다. 즉 몇백 년 사는 것도 아니라서 체험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독서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옳은 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내려가서 뭐래요? 아무리 책이 너무 많다라고 불평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꼭 한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는 서적은 열 손가락을 넘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자신이 필요한 독서를 하면 된다 이걸 끌어와야 되거든요. 약간 모호하게 되어 있긴 한데 여기서 이걸 도출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널리 알고 많이 기억. 널리 알고 많이 기억 나왔죠? 그럼 이제 1번 선지랑 확인하는 거예요.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하는 걱정 없어요. 왜? 이것은 글쓰기에 지장이 될 수 있다. 지장이랑 연관된 단어 뭐예요? 방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는 옳은 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독해 문제에서 내용 유치와 파악하기 문제에서 조금 헷갈린다 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정답의 근거는 제시문에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찾아야 돼요. 안 보여 안 보여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 개입되는 순간 틀린 선지를 고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무조건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으셔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주관식으로 근거 찾아서 밑줄 그으라는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번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요. 문학 문제. 윤홍길의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았죠. 근데 이거를 틀린 학생들을 저 좀 약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보시면 윤홍길의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1970년대 산업화 사회에서 약간 생활 능력이 없어서 소외된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비극적 삶을 주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내용이 뭐냐면 그 주인공이 나라는 사람과 권씨, 즉 그 여기서 얘기하는 그가 권씨거든요. 나라는 사람하고 권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줄거리 살짝 얘기해 주는 거야. 나는 집주인이에요.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집을 하나 샀어. 이 권씨는 그 집에 새들어 산 사람이에요. 새들어 사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예전에 막 시위나 이런 데모에 가담해가지고 전과자인데다가 생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집에 살았는데 아내가 아파 입원했어. 그래갖고 이 사람이 집주인한테 와갖고 아내 입원비를 다 좀 빌리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도 힘드니까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거절은 해놓고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몰래 입원비를 내줬어. 근데 이 사람 모르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돼.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입원비를 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얘는 안 빌려주고 밤에 몰래 강도로 이 집에 자기 주인집 집에 강도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켰어. 그래가지고 강도짓도 모르고 못하고 주인 아저씨한테 자존심만 상해가지고 이렇게 시무룩해가지고 집을 나가는데 강도잖아. 그럼 어디로 나가야 돼 원래? 문으로 나가야 되잖아. 근데 이제 버릇처럼 지네 집방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제. 비록 살짝 들켰지만 모른 척하고 뭐 현관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죠. 현관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뭐예요? 뭐 어디로 나갔어? 어디 들어갔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문간방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를 얘가 거기 아니고 절로 나가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돼? 너무 창피하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너무 비참하고 자기 이 상황이. 그래서 뭐라 그래? 돌아보면서 어디 있어요? 돌아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 그래도 대학 나온 사람이라고. 왜냐면 1970년대는 대학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마지막 자존심을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너한테 돈 빌리고 강도직도 하려고 했지만 나 그래도 대학 나온 사람이야. 나 자존심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두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홉 켤레 구두만 남기고 이 남자가 사라집니다. 이 권씨가. 그래서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이거 뭐 타짜에서 뭐랑 똑같아? 김혜수님이 한 거랑 똑같은 거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지금 이 도박장 운영하지만 나 이대 나온 여자야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야. 자존심을 살리고 싶어서. 두 번째는 이런 내용 빼고 두 번째는 구두를 항상 열심히 닦습니다. 어떤 엘리트의 상징이잖아요. 구두라는 것이. 그래서 구두를 열심히 닦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가는 어렵다고 꼭 외로울 방법 있나요? 혹시 누가 당신을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죠.
그래서 기억은 맞게 되겠고. 니은, 개수장마! 왜 모르니까. 이 범이 내준 줄 모른단 말이에요. 개수장마! 안 믿어! 했으니까. 얘는 그가 하는 말을 나의 말을 고지 듣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기억, 니은은 다 맞아요. 그런데 디귿. 요거 이제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라고 했을 때, 그가 나보다 학력면에서 우월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자존심의 싸움인 거지 내가 나보다 잘났다 학력면에서 우월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왜? 이 글에서 우리가 이 나라는 사람이 대학을 나왔는지 대학원을 나왔는지 박사과정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학력면에서 우월함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시겠죠? 정답 2번이에요. 자 넘어가서 문제 15번. 이것도 66%예요. 이것도 살짝 헷갈렸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분들이.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는 선지 핵심 찾고 제시문 한번 읽으면서 OX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1번 동양회화 나오죠. 동양회화는 뭐래요? 정신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성과는 거리를 두었다. 정신성 추구, 사실성 거리. 요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포인트 잡는 법도 훈련해야 돼요. 두 번째, 회화에서 명암. 명암이라는 건 뭐야? 밝고 어두운, 빛과 그림자 표현하는 법이죠. 명암은 사물의 실제감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한다. 그러면 명암, 실제감. 요 두 개 단어만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김홍도의 씨름하고 김두량의 견도는 서로 다른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다. 아, 두 개가 서로 다른 명암법을 사용했는지 이런 얘기고. 네 번째, 선이에요. 공간이 아니라 선의 맛을 중시한 전통 때문에 동양회에서는 명암 표현을 찾기가 어렵다. 선을 중시, 명암 찾기 어렵다. 요게 포인트. 그래서 선지에 선생님 이거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 못 찾겠어요. 이 문장을 어떻게 다 외워요가 아니라 포인트를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잡은 다음에 제시문에 올라가야 돼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양에는 나오죠. 쭉 빛과 그림자의 대비 나옵니다. 자 단원 김홍도 나왔어요. 김홍도 나왔으니까 3번 선지 일단 봐야 되겠죠. 김홍도의 시를 보자. 어디에도 그림자는 없대요.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데 어디에도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는 명암법 자체를 사용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빛과 그림자 표현이 아예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랑 이 마지막 네 번째 문단에 이 김두량의 견도가 나오는데 어렴풋하게 명암 표현이 시도돼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은 명암법을 살짝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김홍도는 사용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명암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선묘에 의지해서 이 선으로 그린다는 걸 선묘거든요. 선은 우리 옛날에 소묘, 정묘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으로 그리는 것은 전통회화에서 그림자 표현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럼 선 어디서 있어? 4번 선지 선에 있었죠? 명암 표현 찾기 어렵다. 맞는 선지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명암은 빛과 그림자로 다시 글자가 바뀌어 있어요. 빛과 그림자는 실제감을 높인다. 나와 있죠. 어디? 여기 2번 선지도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빛과 그림자는 실제감을 높이고 사실감을 높이는데 사실성을 높이는데 정양에서는 정신성을 중시해서 그 전통과 배치돼서 안 쓴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정양은 정신성이니까 사실성하고 거리가 있다. 요거 옳은 선지.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가장 어렵게 풀었던 16번으로 갈게요. 50%. 16번. 다음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에요. 다음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 근데 독자의 반응 문제가 가끔 등장하는데 중심 내용만 일방적으로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각한 게 독자의 반응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1, 2, 3, 4 이렇게 나와갖고 지금처럼 선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철수, 이 작품을 보니 뭐 했군. 영희, 이 작품을 보니 뭐는 어떻군.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부분에 대한 반응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중심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 안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독자의 반응. 요거 자체는 최돈성의 개화 가사로서 애국가예요. 그래서 1876년에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을 했어요.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면서 이제 독립을 기뻐하면서 애국가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되냐면 내용은 여러분이 살짝 보시면 될 텐데 대조선국의 자주 독립을 기뻐하세, 나라를 보호하세, 막 이렇게 쓴 다음에 뭐예요? 인민을 사랑하세, 부녀를 경대하세, 공경하고 대접하세, 자녀 교육에 힘쓰세, 집을 갖기 흥하게 해서 나라를 보존하세, 나라를 태평하게 하고 가 안락 집안을 편안하게 하면서 산홍공상에 힘을 쓰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도 보존하고 부녀자도 공경하고 자식 교육도 하고 산홍공상도 힘 쓰세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독자의 반응 중에 옳은 거는 1번이에요. 1번. 여성을 존중하자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부녀 경대에서 여성을 존중할 것을 피력하다, 주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2번을 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언행일치는 나오거든요. 마지막 행위. 세상 말과 일과 같게 하세. 언행일치는 나와 있지만 뭐가 안 나와 있어요? 위급한 나라의 형세를 구체화한 건 없다라는 얘기죠. 정확하게 푸셔야 돼요. 위급한 나라, 지금 나라가 위태롭다 이런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틀렸고 세 번째는 부국강병은 있었어요. 뭐 산홍공상의 힘쓰세는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남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죠. 국가의 독립성이 훼손, 서구적 가치관이 범람상황 우려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당황해서 틀린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확실하게 나온 거는 1번 뿐이었다. 그죠?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7번 갑시다. 17번. 생각보다 많이 맞았어. 잘했어요. 17번은 91%니까.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 일치 불일치이기 때문에 선지부터 가도록 합니다. 선지. 펠럼시스트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만 개념 정의는 제시문에서 해줘요. 1번 펠럼시스트. 요 펠럼시스트는 뭐냐면 양피지 재활용하는 거다. 양피지 재활용.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다 읽을 필요 없죠? 아 펠럼 어쩌고. 펠로 시작하는 단어는 양피지 재활용. 이렇게만 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하천 중심의 커뮤니티가 뭘로 바뀌어요? 간선도로 커뮤니티로. 간선도로 커뮤니티로 바뀌었다. 하천에서 간선도로. 이렇게. 요게 포인트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주거. 도시주거의 기본 요건이 상하수도다. 상하수도. 그래서 자동차대로.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가 됐다. 이런 얘기죠. 도시 요건이 상하수도 시설이 지나서 자동차 도로가 됐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은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던 시절의 흔적이므로 이게 바로 펠럼시스트의 예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강북 도로망 펠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시문에 다시 올라가서 첫 줄부터 읽으면서 OX 판단을 쭉 하면 되겠죠. 자, 보시면 펠럼시스트란 원래 양피지에 글자가 여러 개 겹쳐 보이는 걸 말한다. 종이가 양피지가 귀해서 재활용하다 보니까 쓰였던 글자 위에 다시 쓰다 보니까 그 밑에 쓰였던 글자가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1번 선지는 옳게 되겠죠. 바로 넘어가요. 쭉 넘어가요. 펠럼시스트는 이제 4번 선지에 관한 건데 펠럼시스트를 양피지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역사적 흔적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때 이걸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뭐예요? 그 예가 펠럼시스트의 예가 뭐래요? 서울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이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부재했기 때문이에요. 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4번 선지가 해결되죠.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이 바로 펠럼시스트 현상에 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넘어가요. 쭉 넘어가서 이제는 세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그러나 요거 중요해요. 요거 헷갈린 학생들도 있었어요. 3번 헷갈린 학생 있었죠. 여기 보세요.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자동차가 급증해서 자동차 도로 확보하는 것이 도시 형성의 필수 조건이 됐어요. 무슨 말이야? 자동차 많아서 자동차 도로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가 된 거죠. 여기는 아까 뭐랬어요?
도시 여건이 상하수도 시설이라서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가 됐다 그랬죠. 분명히 뭐라 그랬어? 아니야. 상하수도 시설이 도시 여건이라서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인구 밀도가 높아져서 자동차가 워낙 많아지니까 도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증가해서 하천 주변에 자동차 도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의 내용이 3번에 잘못되어 있죠. 잘못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도시주권의 기본 요건이 상하수도 시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구 밀도 높아져서 자동차 도로가 필요해서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줄에 나오죠.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이제는 간선도로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생겼다 라고 했기 때문에 2번 선지는 옳게 되겠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8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는 김영랑 시인의 독을 차고란 얘기예요. 독을 차고. 이때 독은 독약할 때 그 독이에요. 독을 차고. 그래가지고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그 일제시대에 대항하는 어떤 순결한 삶의 의지와 식민지 현실에 대한 대결 의식을 주제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지적인 내용이 나와요. 쭉 보시면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다 라고 하면서 쭉 마지막 보시면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마금날 내 여러운 혼을 건지기 위하여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의지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뭐뭐 하리라 뭐 바위 유치한 시간에 바위처럼 바위가 되리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지적인 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적 화자의 결연한 의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시조를 고르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했기 때문에 그러한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시가 무엇인가 라고 했다고 하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1번은 성산문의 시조죠. 성산문이 백이숙제 고사, 백이숙제 여러 알죠? 주나라가 은나라를 공격하니까 은나라의 충신들이 수양산에 가가지고 고사리만 먹다가 굶어 죽었다라는 내용, 그 고사를 인용해갖고 사육신의 절의와 지조를 노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지적인 시다 이렇게 보죠. 조금 글자가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숙제를 한탄하는구나. 굶주려 죽을 진들 고사리는 왜 먹었냐 이 얘기예요. 비록 그러한 푸성기, 풀 같은 거라도 누구 땅에서 났느냐. 주나라가 침범해서 이제 주나라 땅인데 그 땅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 굶어 죽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성산문의 강력한 사육신의 절의와 지조. 여기 사육신 공원 있잖아요, 옆에. 그죠? 그다음에 2번. 요거 우리 했던 시절이죠. 집방성, 집으로 만든 방성 내지 마. 응? 낙엽에 안 짓게. 솔로 불 켜지 마. 어제 진 달 다시 오니까. 아이야. 박쥐 산 채, 어떤 질라준 술이나 채소라도 없다고 하지 말고 가져오너라. 소박하고 풍류를 즐기는,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삶을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한우의 시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황진이의 시조예요. 황진이. 내가 언제 무신하여, 이거는 신의 할 때, 신뢰할 때 신자거든요. 내가 언제 신의가 없어서 님을 언제 속였길래 월침 삼경. 달이 깊고, 그죠? 밤이 깊고. 3경은 몇 시라 했어요, 제가? 11시부터 1시라 그랬죠? 1, 2, 3, 4, 5경. 이렇게 밤을 나눈다고 했었어요. 5경에서 7시부터 9시, 9시부터 11시, 11시부터 1시가 3경. 3경이란 거 엄청 나온다 그랬어요. 1시부터 3시, 3시부터 5시까지 하고 나면 옛날에 딱딱딱 이러면서 이제 아침이라 그랬어. 그래서 어쨌든 3경. 밤이 깊은 3경에 온 뜻이 전혀 없다. 이미 안 오는 거죠.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그래서 추풍, 가을바람에 지는 잎, 즉 낙엽이 툭 떨어지는데 왔나? 발자국 소리인가? 이러면서 지는 잎 소리에 속아도 낸들 어째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황진이가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죠. 일단 4번, 요걸 했었죠? 흥망이 유수하니, 흥하고 망하는 것이 다 운수에 달려있으니 만월 때 고려의 궁궐토도 다 가을풀이 무성하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500년 왕업이 목동의 피리소리에 붙였으니 석양 지는 해에 지나가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하면서 망국의 한 인생 무상을 노래한 원천석의 시조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다음 19번. 요거 한자. 한자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교재에도 뭐 자의적 이런 거는 나왔던 것들이고 공리 이런 것도 나왔던 것들인데 여전히 한자 문제가 조금 어렵다고 보죠. 학생분들이. 옳은 거는 3번이에요. 상식.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은 항상 상자, 알식자를 쓰기 때문에 3번이 맞아요. 1번. 기호를 기표와 기의 결합으로 보는 것은 언어학의 공리이다 했을 때그 공리란 말이죠. 그래서 공리가 사람과 사회에서 두루 통하는 진리나 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함께 공자가 아니라 공변될 공자를 써야 돼요. 요게 아니라 요거 있죠? 공변될 공리 할때 공자를 써야 돼요. 공리. 공변될 공에다가 다스릴 리자. 한 글자씩 틀렸거든요. 근데 두 번째, 자의적이다. 우리 기호의 자의성, 언어의 자의성 할때 배웠죠. 교재에도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의성이에요.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의적 할때 스스로 자자가 아니고 여러분, 방자할 자자를 써야 돼요. 방자할 자자. 방자할 자자. 자의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방자할 자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관성이라고 했는데 연관성의 연자가 여기는 인연할 때그 연자거든요. 인연 연자가 아니라 이따을 연자를 써줘야 됩니다. 이따을 연자. 그래서 귀자가 붙어 있고요. 이따을 연자. 연관성. 관은 맞아요. 연관성. 그래서 이따을 연자에다 빗장 관자에다 성품 성자 이렇게 써야 돼요. 그다음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어요. 마지막 문제 봅시다.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라는 거알수 있겠죠? 부합하지 않는 거. 그러면 핵심 선지, 핵심 선지에서 핵심 뽑고 그다음에 제시문 한번 읽으면서 OX 판단 이렇게 가요. 자, 선지를 가보도록 합니다. 1번 기관이 나오네요. 국가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기관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더라. 기관은 컴퓨터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컴퓨터 기관은 시스템 사용하는구나. 두 번째, 미래학자라는 단어가 특이하게 나오죠. 그럼 이건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예요. 미래학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이유는 미래 예측 시스템, 말도 어렵죠? 미래학자가 참여하는 이유는 미래 예측 시스템의 경쟁력을 제고. 어렵죠? 제고. 이 어휘 제고는 높이 쳐든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 제고는 다시 생각한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어휘 제고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인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정부와 기업의 의사 결정자들은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미래 예측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 결정 질 높이고 미래 결정 능력 개선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네 번째, 발생 가능한 재해를 예측하고 대응하고 복원하는 데는 집단 지성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재해 관련된 거는 집단 지성 시스템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 이런 걸막 예측하고 대응하고 복원 시스템을 수립하고 막 여러 가지 포인트가 아니라, 재해 관련된 거? 집단 지성. 이렇게 포인트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제시문 봅시다. 처음부터 정답이 나오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뭐가 나와요? 의사결정의 질 나오죠. 어디 있었어? 의사결정의 질 나왔으니까 3번 선지랑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카에 어떠어떠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질 개선. 그죠? 3번은 옳은 선지. 그 다음 넘어가서 그 결과 기관들은, 기관 나왔어. 언제 나왔어? 1번 선지에서 나왔어. 기관은 뭐래요? 컴퓨터 시스템에 의존했대요. 즉, 컴퓨터 시스템 사용했대요. 1번 선지 맞게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재해가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면 어디 있어? 밑에 있는데. 재해를 예방하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하는데 뭘 써요? 집단 지성 시스템을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4번도 맞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2번이 될 텐데 2번은 어디 나오냐? 마지막 문단에 나옵니다. 원인 결과에 해당하는 거, 그 아까도 그 자동차 도로 관련해서 뭐 하기 때문에 뭐 했다. 이런 거 확실히 찾아줘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미래학자가 나오죠? 한참 뒤에 나오긴 하지만 연결을 머릿속에 딱 잡고 있어야 돼. 미래학자가 단순히 전망 보고 안 하고 장기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이러한 논의 과정이 뭐 때문에 이 미래학자랑 논의하는 과정이 뭐 때문에 필요하냐면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 수립의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까지가 끝이에요.
그죠? 미래학자가 참여하는 일은 뭐예요?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 수립을 위해서란 얘기죠. 뭐야? 미래 예측 시스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너무 좋은 말 써져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무조건 제시문 안에 있어요. 근거를 무조건 제시문 안에 찾아야 돼. 좋은 말 써져 있지. 그렇지. 미래학자면 미래 예측 시스템 제고에 도움이 되겠지라는 건 내 판단이고, 제시문의 근거를 반드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요게 아니라 바로 요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 이렇게 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국가직 7급 시험이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시험 보는 학생들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지방제가고 서울시 7급 공부를 계속 해야겠죠. 또 점수가 조금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년 마지막 7급 공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네이버 카페 이용하시면 되고, 우리 수업 듣는 학생들은 별로 가입을 안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맨날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서 해설이랑 해설 강의 올려놓는 거 보시고, 자료 보시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국가직 7급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